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정 종이에 젤펜을 이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장미꽃을 여러 송이를 그렸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을 낙서처럼 연속해서 그리는 기법을 젠탱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젠탱글 기법을 사용해서 예쁜 엽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펜으로 장미를 그리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 먼저 안쪽에 세모를 작게 그려주고 그 세모를 중심으로 뱅글뱅글 가장자리가 맞닿게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깥에 이파리 몇 개만 그려주시면 장미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방법 한 가지 있고요.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자, 약간 타원을 그려주시고 가장자리가 맞닿게, 모서리가 맞닿게 약간 세모 네모 모양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려가시고 완성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쉬운 방법을 택하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